홍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중국어도 가르치고 가끔 노래도 부르며 일상을 전하는 대구에 살고 있는 홍매쌤입니다. 강의 플랫폼 클래스위에서 중국어 원어민 발음에 대한 모든 비법 강의를 84강에 걸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허시와 시허는요, 둘 다 적합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중국어 학습자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단어입니다. 특히 적합한 일자리, 적합한 결혼 상대 등 명사를 수식해 줄 때 두 단어 다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허시의 결혼 대상과 시허의 결혼 대상 둘 다 가능할까요? 정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둘 중 하나는 틀린 표현이에요. 자, 그럼 어느 것이 틀렸고 왜 틀렸는지 두 단어의 차이점을 설명드리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오늘 영상 도움이 될 거라고 믿으신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 보시고 나서 좋아요, 구독, 취소도 할 수 있습니다. 자, 허시와 시허는요, 품사로서 전혀 다른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허시는 형용사이고 시허는 동사입니다. 쉽게 말해서 허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쁘다, 漂亮과 같은 형용사이고요. 시허는 먹다, 吃와 같은 동사라는 거예요. 자, 그럼 형용사는 앞에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가 붙을 수 있잖아요. 很漂亮, 아주 예뻐. 이렇게 허시도 형용사이기 때문에 很과 같은 부사가 단독으로 앞에 붙을 수 있습니다. 很合适. 네. 근데 시허는 붙을 수가 없어요. 동사이기 때문에. 동사 먹다, 吃 앞에 很吃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很适合라는 표현은 틀린 표현입니다. 즉, 이것은 아주 적합하다, 이것은 아주 알맞다, 이런 문장에서는 合适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你穿这件衣服很合适。你穿这件衣服很合适。 너 이 옷 입으니 잘 어울려. 네. TV는 테이블 위에 놓는 게 적합해. 电视放在桌子上很合适。电视放在桌子上很合适。너 선생님 하는 게 잘 어울려. 你做老师很合适。你做老师很合适。 이렇게 合适 앞에 직접 很이 붙을 수 있는데요. 适合는 이런 문장에서는 쓸 수가 없습니다. 이 문장들의 适合를 바꿔놓으면 다 틀린 문장이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런 질문이 있을 거예요. 나 适合 앞에 很이 붙은 문장 많이 봤는데요. 인터넷에 很适合 검색해봐도 중국어 문장이 많이 나오던데. 맞습니다. 适合 앞에 흔히 올 수는 있어요.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시허 뒤에 목적어나 기타 성분이 꼭 붙어야 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허시는 형용사이고 시허는 동사이기 때문에 매우 어찌어찌하다 이런 표현에서 단독으로 앞에 흔히 붙을 수 있는 것은 허시이고 시허는 안 된다고요. 근데 시허는 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나 기타 성분이 따를 수 있고 그럴 경우에만 앞에 흔이 붙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你做的菜很适合我的口味。你做的菜很适合我的口味。 내가 한 요리 내 입맛에 잘 맞아. 네, 뒤에 我的口味, 내 입맛이라는 표현이 뒤에 붙었죠. 시허 뒤에 붙었습니다. 你做的菜很适合我的口味. 이럴 때는 很을 붙일 수 있는 거예요. 这个杂志很适合中学生阅读. 이 잡지는 중학생이 읽기에 매우 적합하다. 这个杂志很适合中学生阅读. 네, 시허 뒤에 중학생이 읽다 라는 표현이 뒤에 붙었잖아요. 中学生阅读这个杂志很适合中学生阅读这件衣服的款式很适合你이 옷의 스타일은 너에게 잘 어울려. 这件衣服的款式很适合你. 네, 周润发很适合这个角色拍成电视剧也很好看. 자, 주윤발은 이 배역에 잘 어울린다. 周润发很适合 뒤에
这个角色붙였습니다周润发很适合这个角色拍成电视剧也很好看드라마로찍어도재밌다자이문장들의공통된특징이뭐죠适合앞에很이붙었지만단독으로很适合로끝난게아니라모두适合뒤에다른성분도꼭함께한다는거죠이런문장들은절대로适合대신에合适를쓸수없습니다다시말해서合适는요뒤에다른표현이올수없다는거예요형용사이기때문에이점이바로合适와适合의큰차이점입니다뒤에목적어나기타성분이올수있냐없냐하는것이죠자두단어의또다른차이점하나合适는더가붙어서한정어의역할로뒤에오는명사를수식해줄수있지만适合는그렇게쓸수없습니다영상제일앞에서언급했던合适的结婚对象适合的结婚对象둘중하나가틀렸다고했죠适合的结婚对象이그래서틀린표현입니다근데중국인터넷검색하면은适合的结婚对象이라는표현이몇개는나옵니다중국인들도가끔단어사용이헷갈려서틀린표현을쓰고있다는거겠죠정확한표현은合适的结婚对象입니다알맞는무엇적합한무엇이렇게뒤에명사를수식해줄때는꼭合适를써야합니다자그러면모든동사가다더가붙어서한정어의역할로뒤에명사를수식해줄수없냐그것도아닙니다동사도뒤에오는명사를수식해줄수있어요먹는사람吃的人보는사람看的人이렇게동사도가능합니다하지만형용사에비해서좀제한적이에요대표적으로合适适合두단어인데두단어가다적합하다라는뜻을가졌을때는뒤에명사가올때동사인适合보다는형용사인合适를사용하는게알맞는표현이됩니다公司还没找到合适的人选회사는아직적합한사람을찾지못했습니다人选뒤에명사가왔죠合适的人选으로표현한거예요公司还没找到合适的人选我实在是想不出合适的方法저는정말적합한방법을생각해낼수없습니다할때도合适的方法我实在是想不出合适的方法我今天有面试但是没有合适的衣服나오늘면접있는데알맞는옷이없어괜찮은옷이없어이런뜻이겠죠合适的衣服이렇게표현합니다我今天有面试但是没有合适的衣服이렇게명사를수식해줄때는꼭合适的무엇무엇명사이렇게표현을해야합니다适合는절대안돼요자뒤에명사가생략되어서合适的로표현되는경우도있습니다예를들어서나옷을사고싶은데한참을돌아다녀도마땅한옷을못찾았다할때我想买衣服但是逛了半天也没找到合适的也没找到合适的이렇게도표현할수있어요合适的衣服에衣服가생략된거겠죠앞에서이미我想买衣服나옷을사고싶다이렇게옷을언급을한번했기때문에뒤에서는생략할수있어요合适的衣服를合适的로표현을한거죠자여기까지잘이해되셨나요그러면같은상황에서반드시둘중에한단어만꼭골라서써야하냐그것도아닙니다문장구조를살짝바꾸면같은상황에서두단어다쓸수도있습니다두단어의차이가뭐라고했죠뒤에목적어나기타성분이올수있냐없냐라고했잖아요자이문장볼게요你穿这件衣服很合适내가이옷을입으면아주잘어울린다이런뜻이겠죠你穿这件衣服很合适자이내용을适合로표현하려면뒤에다른성분을넣어주면돼요그러니까이문장구조를바꾸면되는거죠这件衣服를앞에가져와서주어로빼오고适合뒤에다가你를목적어로붙여주면됩니다这件衣服很适合你이렇게하면돼요这件衣服很适合你你穿这件衣服很合适当这件衣服很适合你둘다같은표현인거예요자문장하나더볼게요这个词
不适合用在这里. 이 단어는 여기에 쓰는 게 적합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这个词 不适合 뒤에 다른 표현이죠. 用在这里. 자, 이 문장을 또 허시 문장으로 바꾸려면 뒤에 성분을 없애면 됩니다. 用在这里를 없애면 돼요. 그러면 이 단어를 여기에 쓰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这个词用在这里不合适. 이렇게 바꾸면 돼요. 这个词用在这里不合适. 네. 자, 这双鞋它穿着正合适. 마침 잘 어울린다. 딱 잘 어울린다. 이런 뜻이죠. 正合适. 이 문장을 适合 문장으로 바꾸려면은 适合를 앞에다가 가져오고 뒤에다가 그녀가 신다, 타穿을 넣어주면 됩니다. 这双鞋正适合她穿. 이렇게 하면 돼요. 这双鞋正适合她穿. 네, 这双鞋她穿着正合适랑 这双鞋正适合她穿 같은 표현입니다. 이렇게 같은 상황에서도 문장 구조를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두 단어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오늘은 이렇게 허시와 시허 두 단어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많은 학자분들이 헷갈려하시는 두 단어의 차이를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앞으로는 정확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홍매쌤이었습니다. 再见. Thank you.